욕실, 선반, 젠다이, 천연들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라와서 이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붙여놓았습니다. 기똥차게 잘 붙였어요. 마무리합니다. 욕조 대리석 교체합니다. 이렇게 문제 생겨서 수리했고 대리석을 교체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닥 대리석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게 붙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오! 붙었네. 어떻게 붙였을까? 현장에서 공개됩니다. 현장 바닥 타일 같은데? 돌? 대리석이네. 대리석 다시 부분화했습니다. 깨진 대리석도 잘 붙여드립니다. 이제 벽면, 욕조 벽면 대리석 붙이겠습니다. 검정색 돌 준비해서 다시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출동하여 해결해 드립니다. 설치 시공 마무리, 욕조 패드를 실리콘과에 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것도 수리하러 갑니다. 욕조 대리석 측면 측판 깨진 것도 복원하고 옆에도 붙였고 깨진 돌 다시 구해서 붙여드렸습니다. 각종 대리석 복원 수리 전문입니다. 실리콘도 깔끔하게.